네,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참, 이 한동훈의 관심은 자화자찬. 이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그 김건희 주가 조작, 뭐 네. 그리고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한동훈은 하는 게 어디냐 이게 시작이 반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데 아, 정말 참 감이 없어도 너무 없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하여간 지금은 무너지는 민생.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붙잡아야 할 텐데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 단골이었는데 네. 모처럼 갔더니 다 문 닫았어요. 그럼요. 요즘 지금 생존하는 게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맞습니다. 저것들은 특감반으로 가느니 특검으로 가느니 이런 거나 관심을 갖고 우리한테 관심 좀 달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고 참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할지 참 암담하고요. 이런 가운데 네. 윤석열이 자기의 용서 김영선 공천받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직접 뭐 육성이 녹취요. 드러났습니다. 예, 육성이 나왔네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국정농단의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네. 보고요. 더 이상의 뭐 네. 이제 다른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고요. 네. 그 명태균하고 윤석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뭐 네. 저기 저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경선 전에 이미 관계가 정리됐다 그랬는데. 네. 아니 이게 뭐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당장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개입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공천에 네. 명태균 뜻대로. 네네.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더 볼 나위가 없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바로 뭐 탄핵으로 가는 직행열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때면 또 취임 이후면은 공소시효가 네. 중단됐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 남았어요. 네 아무튼요. 예. 뭐 물론 이제 꼭 우리가 공소시효 여부를 따지는 것 상관없이 예. 국민이 사실 심판하는 게 그렇죠, 탄핵인데요. 그렇죠. 예. 더 이상 뭐 국정농단, 공천 개입 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 네. 형사적으로 공소시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헌법적 의미에서 그렇죠. 더 이상 대통령직을 맡겨서는 예. 안 된다 이런 명백한 얘기가 나왔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공천 개입 이거 관련해서 네. 그때도 기소했던 총괄 책임이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예. 그때 8년 구형했어요. 제가 보니까. 8년 구형. 예, 저 당무개입, 공천개입 관련해서. 그럼 이건 제가 볼 때는 8년짜리 자기 자백이 나왔다. 맞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년짜리. 예. 징역 8년짜리. 8년짜리 예, 자백이 나왔다. 아이고. 예. 그렇죠. 요거는 사실 탄핵 사유는 꼭 뭐 법률 위반만이 아니라 헌법 위반도. 그럼요. 뭐 평화통일의 의무를 뭐 해태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사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헌법상의 가치, 민주주의 위반, 뭐 정당 민주주의 위반 등등등 해서 예.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탄핵 사유입니다. 예, 물론 지금 다 윤석열 친구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해서 통과는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것만으로도 명백하고도 확실한 탄핵 사유가 네. 나왔다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테고요. 탄핵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네. 나눌 이야기인데 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이대로 윤석열하고 뭐 1년 더 가면은 그땐 이 나라가 존재할지 모르겠어요. 그 정말로 이제 피디님 말씀이 예. 과언이 아닙니다. 네.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네. 극단적으로는 네. 물론 그런 후과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죠. 뭐냐 예를 들어 정치적인 불안, 네. 혼란 예.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탄핵을 하고 빨리 끌어내리고 네. 또 새 정부를 세우고 하는데 예. 얼마나 많은 사실 혼란상이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미 우리가 탄핵을 겪었는데 예. 탄핵하고 나서 새 정부 들어오고 나니까 예. 바로 수습이 됩니다. 일단은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요. 예. 예. 그리고 예, 이렇게나 달라진 정부가 가능해서 라는 예. 우리가 초반에 미처에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경제는 그렇지 않아요. 회복되는데 엄청나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미치는 우리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정치적 위기보다 몇 배 이상도 아프고 깊숙이 예. 우리에게 해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생각하면은 예. 하루하루 진짜 피가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빨리 이 정권 끌어내려야 됩니다. 네, 그래요. 예. 서두릅시다. 예예. 예. 자 오늘 그래서 네. 나라 국간 30조 구멍 난 거 이 얘기부터 좀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뭐 역대급 56조 세수 결손이 났고요. 올해도 30조 세수 구멍이
뻥 뚫린다. 네. 이거는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왜 이 새 소식을 가지고 왔냐면 국회에서 네. 정확하게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앞에서 예.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 올해 30조 빵꾸 날 것 같은데 네네네. 세수펑크 대책이 뭐냐라고 하는 대책을 기재부 장관이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이 뭔가를 이제 여러분과 논의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네. 얼마나 합리적인 대책을 세웠나 보니까 일단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총론적으로는 당초 총 우리가 국세를 367조를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네. 367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망이 337. 예. 그러니까 대충 30조 마이너스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럼 30조를 너 어떻게 메꿀 거야? 예.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를 땡겨오겠다. 뒤에 기금이 붙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예. 외국 거기다 쓰는 거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외국 한평형기금에서 또 6조를 땡겨오겠다. 이거 둘이 합치면 10조죠 지금. 네네네.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에서 3조를 땡겨오겠다. 13조죠. 여기까지 야. 더해갑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또 3조를 땡겨오겠다. 그럼 16조입니다 지금. 아, 지금 다 기금 아니에요? 이 네 개가 지금 기금에서 그러니까 16조. 30조 펑크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기금에서 16조를 땡겨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에다가 내려줘야 되는 지방교부세하고 또 교육교부금 교육청에다 내려줘야 되는 돈을 약 6조 5천억 안 주겠다라고 해서 이거 합치니까 2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보낼 돈 안 주겠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올해 원래 쓰기로 되어 있는 돈 한 7조 정도를 안 써버리겠다라고 해서 7조. 그러니까 합치면 30조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가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한 이 30조의 빵꾸난 거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걸 하나씩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 이게 문제냐. 일단 첫째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말바꾸기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금 특히 외평기금 가서 외평기금 등에 손대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 절대라고 했어요. 한번 얘기했어요. 최상목이가. 예. 외평기금 관련해서 변경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아 정부가 그 돈을 쓰지 않겠구나. 그렇지. 외환시장,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예, 없지.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끄떡 없겠구나. 라고 시장에 이미 메시지를 줬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건 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이 돈을 썼다가 저 돈을 안 썼다가 저 정책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 바꾸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신뢰성, 예측 가능성 같은 것들은 뭐 번개 뭐야 빈대떡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지금 정책의 급변침을 보여줬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한 달 전만 해도 주상목이 네.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거는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상식이니까.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보니까 네. 대책이 없는 거야. 네네네. 그냥 계속 밑바닥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점점 그 밑바닥이 넓어져요. 예.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외평기금에 손댄 게 아닌가 네. 이렇게도 초대해보고 싶은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단 첫 번째. 문제의 예. 첫 번째. 예. 말 바꾸기. 두 예. 번째. 기금의 본래 목적은 다 상실되게 됐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네 가지 기금을 다 건드리잖아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금이라는 거는 원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따로 쉽게 말하면 주머니를 따로 찬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남아도는 돈이 아니고요. 예. 그 일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돈을 빼오면 원래 기금이 목적한 바에 해당하는 그 일은 못 쓰지. 못 하는 거예요. 그 외평기금을 만약에 갖다 썼는데 뭐 예. 그 많이 모자라게 됐다. 그러면 네. 어떤 여파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아무튼 총론을 다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질문 주셨으니까 일단 외평기금에 손을 댔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외국 환평형기금. 네. 맞습니다. 이걸 그러면 쉽게 손을 대도 되는 거야. 이게 걱정이 되시죠? 예.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변동을 할 때 네. 환율 전쟁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총알입니다. 실탄이에요. 아. 외환당국이 이 총알이 있어야 외국한 투기 세력들이라든지 네네. 이런 애들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건 총알이에요. 근데 이게 네.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율 전쟁은 뭘로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칼 들고 백금전화로 나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건드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외국한 평형기금에 240조에서 260조나 있습니다. 총알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데 이게 좀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자 먼저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때만 해도 안정화될 것 같으면 크게 돈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환율 밴드가 위로 올라갔어요. 네. 지금 바로 우리 피디님이 올려주셨는데 예. 1,400을 계속 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우리나라가 1,400을 터치하는 거는 역대 보면 경제 위기가 있을 때 항상 터져요. 네. IMF 때 터졌죠. 글로벌 위기 때 터졌죠. 미국발 고금리 때 터집니다. 그래서 1,400은 사실상 심리적 저항선이고 굉장히 준비가 안 된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네. 지금 1,40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전쟁이 안 일어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제 곧 환율 전쟁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근데 지금 상황 판단을 너무 느슨하게 했다라는 게 일단 문제고요. 예, 자, 둘째. 예, 예. 240조가 있으니까 충분하다라고 정부가 예상했는데 그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얼마가 주느냐. 내년도에 무려 69조가 줍니다. 약간 표현 기금이요. 예. 240조 단위에서 내년도에 69조가 줍니다. 아, 69조가 240조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240조에서 69조가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미 총알이 60조가 좀 뻥 좀 못되게 69조니까 네. 70조가 줄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국민 여러분 네. 이거잖아요. 야 우리 환율 전쟁 우리 충분합니까?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240조나 있어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달 있으면 내년이에요. 네. 내년이면은 69조가 줄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돈을 써가지고. 지금도 또 계속 적자가 나면은 또 거기서 계속 갖다 쓸 그러니까요. 기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69조가 줄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안에 돈이 많은가 봤더니 사실상 평균기금이 돈 240조를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야, 한 3개월짜리 펀드에 넣어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여기 조금 좀 묶어놓기도 하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 현장에서 투입돼야 되는 유동자산이 유동자산이 중요한데 최근 2년간 유동자산이 42조나 이미 줄었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짱 박혀있는 돈 말고 어깨 딱 메고 지금 보초들이 딱 나갈 때 딱 멜 수 있는 바로 즉시 동원 가능한 총알이 이미 42조가 2년간 줄어 있다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뭐냐면요. 환율 전쟁은 총알이 얼마나 있느냐는 사실은 원래는 비밀입니다. 그렇지. 왜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 무기가 센지 약한지가 백일화에 드러났다 그러면 상대가 아유.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허장성세도 전략이고 기술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한국 외환 당국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확고한 어떤 그 전제 사실로 그게 서 있어야 네. 야, 한국하고는 환전쟁하면 안 돼. 예. 거기 환투기 할 때 아니야. 네. 요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 정부가 내년도에 65조를 줄여서 네. 1,400원을 터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지금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허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어. 네. 한국 정부가 멍청하게 시장을 오판했어라는 걸 일단 하나 주고요. 그렇지. 둘째 총알이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공격하면 먹힐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없어도 될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럴수록 더 방어력을 보여주면서 1,400을 계속 터치해야 되는 세력들에게 안심을 주면서 한국 투기당국과 한국 당국과 이길 수 없어라는 걸 보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야, 한국 애들 바보 아니냐? 네. 지금 1,400인데 환율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렇게 멍청한 정부가 있어? 라면서 우리를 우습게 만들었고 저렇게 우습고 바보 같은 판단을 할 정도로 쟤네들이 무기가 많아? 라고 들춰봤더니 웬걸? 무기고의 무기가 하나도 없네. 이런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400이 곧 터치되는 상황이라서 어려운 네. 상황에 가고 있다는 거고 예. 또 하나 이 정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빚을 안 내겠다라는 네. 건데 외평기금에 예. 근데 외평기금에 들어가 있으면 네. 엄밀히 말하면 물론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만은 이건 네. 금융성 채무로 잡혀요. 그렇지. 근데 외평기금은 지금 정부가 손을 댄다는 거잖아요. 그거 빚내는 거예요, 또. 이 돈을 빼오잖아요. 네. 그래서 공작기금을 빼서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시 일반 예산으로 돌리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적자 채무가 돼요. 그럼. 그럼 이게 국채 채무에 참 정부 채무에 잡혀요. 그러니까 지들이 너무 멍청한 게 네. 채무로 안 잡겠다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채무의 질을 바꾸면서 통계는 더 안 좋게 만들어요. 아.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엄발의 오줌 누기. 자, 그래서 네. 일단 외평기금을 손댄다는 게 이런 굉장히 위험한 거의 외환 관련해서 도박 같은 지금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게 위험한다는 거. 두 번째
주택기금에서 3조를 땡겨온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외평기금보다도 더 잘못된 것이다. 위험하다고 보기엔 어렵죠. 국가를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닌데 이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요. 외평기금은 적어도요. 그래도 국가에 일단 국민이 낸 세금에서 다시 출자가 돼서 돈이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주택기금은 뭔지 아세요? 자금의 원천이? 우리 청약통장 만든 거 있죠? 국민들이. 그 청약통장 만든 그 돈이에요. 그리고 집 살 때 내는 국민 채권 있죠? 네.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금의 성격이 달라요. 다른 기금하고. 예. 뭐냐면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뭔지 아세요? 이건 부채예요. 내가 청약통장 해지하면 돈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네. 이해되시죠? 예. 다른 기금은 정부의 세금으로 들어왔다가 정부가 다시 출연한 거고 네. 이거는 국민이 바로 엄밀히 말하면 국민 손에서 바로 들어온 돈이에요. 청약통장으로 들어오고 주택 채권으로 그 들어오고. 국민들에게 언젠간 돌려줘야 될 돈. 바로 그럼 이건 예. 부채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손댄다는 거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조금 제가 뻥을 좀 보태면 국민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직접 슈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부채성 기금에 손을 댄다라는 게 이거는 이중으로 위험을 키우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주택기금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영세서민들 주택사업, 공공주택사업 이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돈입니다. 근데 그 돈에서 돈이 남아둔다고 그 돈을 다시 땡겨 쓴다는 건 뭐예요? 주택의 공공성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건 2차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 국민 돈을 직접 가져왔다. 부채 손을 댔다. 갚을 돈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공공성 있는 주택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네네. 심지어는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요. 2년 전만 해도 49조. 그다음에 2021년 기준으로요. 2022년은 28조 7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3.9조예요. 거의 파닥났네. 이 돈을 계속 급전직화로 쓰고 있는데 이걸 확충하기는커녕 예. 남은 돈을 돈 남아있네라고 해서 그걸 또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공공성을 완전히 지금 말아먹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결국에는 여러분 이 대책이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한 열흘 전에 이 대책이 나왔습니다. 뭐냐. 국민 여러분 청약통장 지금 가입 한도가 적은데 25만 원으로 월 25만 원으로 늘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가입하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동안 청약을 했더니 잘 안 돼. 로또 청약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집값이 너무 비싸. 네. 아예 되지도 않는 건 너무 뭐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지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대책을 뭐라고 했냐면 청약 통장에 많이 넣으십시오. 앞으로 혜택도 많이 늘려드리고 저 세금 혜택도 드릴 테니까 청약에 25만 원씩 한도 예. 높게 해서 들어가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예. 그게 국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었다는 게 이거죠. 아 그렇구나. 이 돈을 자꾸 땡겨 쓰고 싶으니까 예. 국민 여러분 돈 더 넣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이런 말이 빠졌죠. 우리가 막 갖다 쓰게. 그러니까 왜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고 25만 원 한도 늘려나 했더니 늘리는 족족 요걸 땡겨 쓰려고 했던 겁니다. 야 정말 아주 진짜 사악한 놈들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예. 남은 대책 지방정부에 6조 5천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방교부금을 안 예. 준다는 거죠? 예. 그럼 지방정부 작살나죠. 지금 지자체의 40%는 자기 돈으로 월급도 못 줍니다. 아하 월급도 못 줘요? 예. 그런데 나머지 지방이 들어가야 될 돈을 안 준다? 예. 그럼 지방정부 지방행정 우리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수많은 행정서비스 다 작살나는 겁니다. 뭐 도로에 뭐가 파이고 그러면 말도 못합니다. 내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는데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그럼 진짜로 나라 곳간이 지켜지면 다행이에요. 네네. 그런데 여러분 지방채 발행이 늘고 있어요. 인천은요 지방채가 전년 대비 1479%가 늘었고요. 네. 대전 전년 대비 50%, 광주 775%, 제주 100%, 그다음에 전남 충북은요 12년 11년 만에 지방채를 처음 발행하게 됐습니다. 뭔지 네. 아시죠? 예. 중앙정부가 지들이 돈을 안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들이 빚네. 그럼 그 빚은 국민 빚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조삼모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지방정부 채무 진짜 예. 김진태가 전에 한번 박살냈죠. 박살을 냈었는데 채권 시장에 아주 아니 이게 진짜 그 지방정부가 도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돈 안 줘서 망할 것 같으면 네가 빚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그런데 지방정부가 앓는 소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아까 지금 쭉 말씀드린 건 조삼모사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냐 이겁니다. 내년에 경상 이전 수입을 정부가 편성했는데 역대급으로 편성해가지고 올해보다 1.6조가 증액된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렵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이겁니다. 경상 이전 수입이 뭔지 아세요? 피디님? 벌금.
몰수금, 과태료. 어. 요거를 1.6조 이상 내년에 더 편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뜯어내라는 게 다 저기 뭐냐? 그 범칙금. 그겁니다. 어? 고지서 그러니까 날리고. 정부가 중앙에 내려 중앙 정부가 지방에 내려야 될 돈은 6조 5천억 안 줘. 이래 지들이 이 세수 추계를 못 해서 안 줘 이래 놓고 지방 정부한테는 야, 과태료 더 뜯어. 범칙금 더 뜯어. 교통 카메라 더 달어. 그래서 니들이 그거 해결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뭐예요? 지방정부 돈 없어서 낡고 폐인 도로를 우리는 운전해야 되는데 그 도로 위에는요. CCTV 엄청 설치돼가지고 과태료 계속 날라오는 거죠. 결국 뭐냐. 예, 내년에 여러분 조그만 거라도 과속하잖아요. 작살나고. 모퉁이 돌아서면 경찰이 나오죠. 이게 현장에서 가면 그렇게 됩니다. 야, 야 경찰이 이제 뭐 정말. 응? 민생 치안에 투입돼도 시원찮을 판에. 예,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야, 작년에 우리 범칙금 얼마 걷었지? 교통위반 딱지 얼마나 끊었지? 그럼 100만 원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당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목표 1.6조 증액됐으니까 지금 3월 됐는데 얼마 끊었어? 예, 110 끊었습니다. 작년 대비. 더해. 더해. 그 이제 일선 경찰들한테 야, 바로 그겁니다. 잘 끊어내지 못하면은 그 말하자면은 실적 들어가죠. 어, 딱지를 많이 끊지 않으면은 그렇죠. 우리들은 징계야. 그렇죠. 승진 못해. 그렇죠. 그런 거죠. 못하면 예. 징계 또는 페널티. 잘하면요? 야, 요거 인사고가의 반영. 그러면 이제 민생이 들어가야 될 경찰 어디로 갑니까? 도로 곳곳에 나서 과태료 끊으러 다니고. 그렇지. 안 그래도 물론 이제 도로 법규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안 그래도 열악한 우리 배달 라이더 쫓아가가지고 저거 어? 잡으러 다니고. 아이고 그렇지. 상습 위반 안 되는데 별로 그렇지. 위험하지 않은 곳에 거기 몰래 숨어있다가 찍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배달 라이더들이 특히 저 이태롭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푼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예. 간신히 사는 양반들인데. 그렇습니다. 아, 물론 이제 뭐 돈 많이 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다음에 불용. 올해 써야 될 돈을 안 쓰겠습니다라고 한 게 7조에서 9조입니다. 이건 네.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까 피디님 네. 말씀하신 것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네.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어쨌거나 경기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나마 확장 재정을 해야 그나마 되는데 그나마 확장은 못할 망정. 원래 하기로 한 돈 7조에서 9조를 안 쓰면요. 시중에 그만큼 돈이 안 풀리는 거죠. 그렇지. 경기 누가 책임집니까? 그다음에 어디에서 얼마큼 돈을 안 쓸지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지.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감액하고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 30조 안 쓴다는 건 제가 30조 세수 펑크 났다는 건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나 많은 위험성과 복선을 깔고 있는 대책이 나왔다. 네.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네네네. 이게 수습할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의지도 맞습니다. 없는 윤석열 네. 반드시 올해 안에 청산을 해야 되겠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